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가의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어떤 그 맥락들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 작품들을 거울 삼아서 스스로의 상처도 한번 되돌아보고. 한국의 대표 스타 작가들이 대국민 마음 치유에 나섰습니다. 상처와 분노를 넘어 좌절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마음의 힐링이 필요한 요즘. 한국 미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연예인 대표 화가들이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현악 사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진행된 오픈 파티. 치유의 힘을 경험한 연예인 화가들은 당당히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의 다친 마음과 그것들에 대한 치유로서 어루만지고 싶은 의미도 있었고요. 메마른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견뎌내는 그 탄생들에서 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그 의지 속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그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제 작품들은 좀 누군가한테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작품을 만들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공감을 해주시거나 이러면. 개개인이 가진 아픔과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치유 운동을 펼치고 싶다는 그들. 연예인 화가들이 전할 희망의 메시지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